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별을 두려워만 하면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어. 그날이었다. 철야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며 방바닥과 접시 난 채 뒹굴고 있는 내 눈에 찡이 다리가 보였다. 코앞에서 찡이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하다. 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뻐쩡다리로 걷지? 잠이 확 깼고 찡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퇴행성이라. 그날이 바로 찡이가 노견에 접어들고 있음을 처음으로 통보받은 날이다. 찡이는 매일 한두 시간씩 거르지 않고 산책을 해서 언젠가 종합병원 정형외과 수의사 선생님이 찡이를 촉진하더니 정형외과 책에 나오는 이상적인 근골격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는데 말이다. 그때 찡이 나이가 9살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슬슬 에너지 넘치는 청소년기로 들어설 때인데 삶의 황혼기에 들어섰음을 인정하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처방받은 관절염 약이 효과가 좋았고 다시 펄펄 날기 시작하는 찡이를 보며 우리 가족은 찡이가 노년에 들어서고 있음을 금세 잊어버렸다. 아마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매년 정기검진을 시작했다. 찡이가 아직 건강함을 매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대견하게도 찡이는 가족의 바람대로 남들이 개의 노령기라 부르는 10대 초중반의 시간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건너줬다. 그랬던 찡이에게 노견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17살 때였고 일단 시작되자 새로운 이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다. 한쪽 눈에 손상된 각막이 회복되지 않아 뿌옇게 되기 시작했고 염증이 생기면 잘 낫지 않았으며 급기야 5년 넘게 초기였던 백내장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따라가기조차 버거웠고 아, 이게 사람과 다른 개의 삶의 속도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했다. 찡이는 추운 겨울날 다섯 남매가 북적대는 대가족의 집으로 들어왔다. 작은 언니가 퇴근하며 뭔가를 모포로 둘둘 말아 안고 들어왔다. 모포를 펼쳤는데 그 안에서 털복숭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다. 가족들은 탄성을 질렀고 일곱 가족의 부담스러운 눈빛이 온통 자기를 향하자 강아지는 어리둥절해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로 숨을 곳을 찾았다. 다리에 힘이 없는 강아지는 장판에 미끄러져 자꾸만 철퍼덕하고 네 다리를 사방으로 뻗친 채 뻗어버렸다. 그 모습에 다섯 남매와 부모님은 깔깔 웃었다. 마침내 결정의 순간, 한옥 살 때 늘 마당에 개가 있었던 가족은 내내 개를 그리워했지만 언제나 엄마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식구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고 나면 뒤치다거리는 결국 자기 몫이라는 걸 아는 엄마는 집안에서 개 키우는 건 절대 안 돼! 를 외쳤다. 하지만 엄마도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강아지는 다섯 남매의 대식구의 막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찡이는 선물처럼 운명처럼 우리 가족이 되었다. 김찡 풀네임은 김칭기스칸. 찡이가 중국에서 온 시추종이라 세상을 다 품으라고 지어준 이름이다. 찡이는 문제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다섯 남매를 길러낸 엄마의 스파르타식 육아법 덕분인지 집에 온 지 3일 만에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가리더니 마당에서 소변을 한 번 본 후에는 그 후 19년 동안 대소변이 급하면 스스로 마당으로 뛰어나가 볼일을 보고 흙으로 쓱쓱 덮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똘똘함을 보여줬다. 또한 나무 사랑이 각별하여 하루의 반 이상을 마당에 나무를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엄마 곁을 항상 지키는 착한 막내 아들 노릇도 했다. 그래서 우리 집 마당 이름은 찡이 마당이다.
엄마 아빠한테는 미안한데 결혼하니까 엄마 아빠보다 찡이가 더 보고 싶은 거 있지. 찡이는 다섯 남매 중 넷의 결혼을 지켜봤는데 출가한 자식들마다 부모님보다 찡이가 더 보고 싶다고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찡이는 형제들의 결혼을, 조카들의 탄생을 지켜봤다. 특히 첫 조카는 언니네가 맞벌이를 하느라 우리 집에서 자라면서 찡이와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찡이는 조카가 잘 때면 곁에서 지켰고 깨면 식구들에게 알렸으며 조카 곁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막았다. 조카의 수호천사 김찡. 두 천사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는 건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찡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찡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 식탐이 많아 2층에서 자다가도 아래층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귀신같이 알고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가던 찡이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혼자 드나들던 마당도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식탐도 많이 줄어 식사 시간이면 지정석인 엄마 옆 찡이 의자에 앉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모습도 사라졌다. 이런 변화에 가장 마음 시려한 분들은 역시 부모님. 다섯 남매를 키우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살가운 모습을 찡이에게만 보여주었던 아빠가 찡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애처롭다. 우리 세대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듯 집안에서 외로운 서민 아빠에게 가장 따뜻한 품을 내어준 찡이니까. 엄마는 찡이의 모습이 늙어가는 당신 모습 같다며 늘 쓸쓸해하시지만 언제나처럼 특유의 긍정성으로 찡이나 엄마나 늙었으니 고치며 살아야지 뭐. 그렇지 찡아? 이거 오메가3 영양제 먹어? 하시며 찡이에게 영양제를 건넨다. 찡이는 왜 벌써 할아버지야? 이 상황을 쉽게 못 받아들이기는 조카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보다 3살 많을 뿐인데 노화 증상을 보이는 찡이를 조카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 또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걔의 삶의 속도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 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찡이한테 배운 게 많아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동물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시작한 나로서는 찡이를 통해 가장 큰 삶의 변화를 겪었는데 코앞에 닥친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살면서 소중한 사람과 한 번도 죽음을 통해 이별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찡이와의 준비된 이별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죽음과 관련된 책,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외서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다.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떨다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나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아파하기보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걸 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바꾸자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찡이는 나이 들었어도 여전히 아침이면 함께 눈 떠주고 잘 먹어주고 마당을 어슬렁거리기를 좋아하고 식구들이 귀가하면 고개를 돌려 맞아주었다. 여전히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하는 산책을 즐겼다. 이 강아지 몇 살이에요? 와, 17살이요? 우와, 오빠네. 오빠 안녕? 산책길에서 만나는 노란색 병아리 옷을 입은 유치원 소녀들과의 대화도 즐겼다. 할아버지 개에게 오빠라니, 이런 횡재가. 예전처럼 성큼성큼 내딛지는 못하지만 종종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힘을 준다 싶으면 어김없이 건강한 황금색 똥도 누면서. 나이 든 찡이에게 가장 고마웠던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죽은 것처럼 살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다.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하고 눈에 약 넣는다고 귀찮게 하면 신경질도 부리고 식구들이
바빠서 자기한테 신경을 좀 덜 쓴다 싶으면 발을 절룩거리거나 염증을 재발시켜 식구들 정신 버쩍 들게 심통도 부리고 만난 건 먹을 때면 코를 실룩거리며 그릇에 얼굴을 쳐박기도 하고 그런 씩씩한 찡이 덕분에 식구들은 찡이를 곧 떠나보내야 하나 마음이 시리다가도 아직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웃었다. 가족은 언젠가 차례차례 떠날 테지만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다.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게 비록 이승에서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맺은 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가족이 사람이든 개든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면 이 생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